오늘은 산에서 가장 먼저 범수식을 전한다는 산수유 마을에 왔습니다. 산수유 꽃말은 영원한 사랑을 뜻한다고 합니다. 산수유 마을은 5개의 탐방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코스 사랑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산수유 사랑공원만 둘러보시고 가시는데요. 사랑길은 축제 무대를 지나 원자 마을과 상가 마을까지 둘러볼 수 있는 탐방 코스입니다. 위에 예, 또 전망대가 있네요. 올라가 봐야 되겠죠? 지금은 산수유 씨를 기계로 분리하지만 옛날에는 고려 산동여 처녀들이 입에 산수 열매를 넣고 앞니로 씨와 가육을 분리하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이 작업을 반복해서인지 앞니가 많이 달아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산동 처녀는 쉽게 알아보았다고 하네요. 몸에 좋은 산수유를 평생 입으로 씨를 분리해온 산동 처녀와 입맞추는 것은 고향을 먹는 것보다 이롭다고 알려져 산동의 처녀를 남원 순천 등지에서 며느리로 기리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사랑길은요, 산골마을에 소박하고 정감이 있는 시골길입니다. 노란 산수유 나무들이 친구가 되는 꽃길이며 산수유 군락지가 이어지는 정말 매력적인 꽃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 원자마을을 가고 있는데요. 아주 한적하면서도 산수유 꽃을 보고 가니까 이쪽 코스 너무너무 좋습니다. 바닥에는요 지금 산수유 씨앗이 엄청나게 좀 쌓여져 있습니다. 아, 길을 좀 건너서 갑니다. 아주 시원하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제 또 봄 농사를 짓기 위해서요 경운기가 지금 밭에 나와 있는데요. 아주 진짜 정겹고 좋습니다. 상관마을 해관을 향해서 또 출발합니다. 시골답게 자가용 돼지 경운기가 상당히 많이 잘 잡고 있는 것. 상관 여성 경로당도 지나가고요.
산수유 참 좋은데, 남자에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답니다. 한강교에서요 이제 사랑길 1코스가 끝나고 자하추로 가시면 이제 1코스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게 또 나와서 봄을 또 준비를 하십니다. 이제 저희들은요 2코스 사랑길을 다 돌고요 이제 1코스 꽃담길로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산수유 꽃담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 구상공원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는 또 출렁다리가 있거든요. 저 가운데 또 멋진 또 폭포가 또 있습니다. 산수유 둘레길 걸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봄공기에 건강이 이만큼 쌓이는 것 같습니다. 1코스는요 구산 정자 공원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사랑공원으로 직진하겠습니다. 산수유 사랑공원 홍준교 시인은요 백두대간 몽골천 기운 지리산에 방점 찍고 황금빛 꽃잎들이 흐드러진 개산연 봄날 산수유 사랑공원이 하늘문 열었습니다. 바람 불어 어하 둥둥 폭풍놀이 다녔어. 이승에 머물면서 이곳 오지 않았단다. 언젠가 후회할 날은 새강처럼 흐를 거야. 꼭 사랑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슬며시 두 손 잡고 잠시 눈빛 맞추다 보면 늦가을 산수유 북듯 당신 사랑 익을 겁니다. 풍경이 삶이 되고 삶이 풍경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산수유길. 올 봄에는 산수유 사랑길을 한번 꼭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산수유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장님 너무 좋으시니까 그래서 한번 구입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수유 구경 오신 김에요 산수유 시흐목 공원도 다녀가시면 정말 좋거든요. 산수유 시흐목공원은 시흐목지 중앙분수광장에 한반도와 중국의 지형을 형상화하여 조성하였고 외곽에는 중국의 만리장성 모양의 성벽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이 산수유 나무는 천여년 전 중국에서 가져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심은 산수유 나무 시조입니다. 달전 마을의 할아버지 나무와 더불어 할머니 나무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전국에 산수유가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산동면의 지명도 산수유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며 열매는 신장 개통에 아주 특효했다고 합니다.